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수성구의 드랑길입니다. 대구의 먹거리 초도로 유명한 곳이죠. 이 드랑길 중간쯤에 오면 여기 금수강산 해물찜, 해물탕 파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요. 요 사거리 앞에 이제 제가 나와 있는데, 길 건너면 바로 상동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여기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여기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1, 2, 3층은 상가, 그리고 제일 위에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임대되어 있는 내역도 상당히 괜찮아요. 1층에는 헤어살롱이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바가 임차가 되어 있고, 3층 PT샵, 그리고 4층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세대도 방이 4칸 구조로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임대 내용 구성이 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에 이런 신축 상가들, 그리고 부산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을 했고요,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이는 높은 주상복합, 저기가 프루지오이고요, 그 뒤편에는 트럼프월드, 그리고 호반 서밋 등 해서 약 1500세대, 한 약 16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런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이쪽 상권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는 또 황금동도 끼고 있고 지산동도 건너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쪽을 넘어와서 여기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동네입니다. 자, 설명 중에 오다 보니까 오늘 건물로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좌측과 우측 똑같이 쌍둥이로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현재 이 1층에 미용실 입점된 이 건물이고요, 좌측 건물에는 네일샵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주차된 것도 굉장히 고급차들도 많이 있네요. 자, 헤어살롱도 아주 큰 규모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2층과 3층, 4층, 복도 내부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내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참, 올라가기 전에 여기 상가 구조, 주차장은요 이렇게 겹주차 방식으로 해서 한 동당 8대씩 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상가는 3개이지만 주차가 8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손님들 주차 편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옆 동네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매장에 손님들이 또 많은 걸 보니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이 이쪽 상권을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런 또 상권이 잘 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2층하고 3층 구조는 똑같으니까 3층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에 한번 올라가 보면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 3층에 내렸습니다. 3층은 1대1 전문 PT샵입니다. 건물 전면쪽에도 현수막 큰 걸 붙여놨죠. 아주 좋은 급들의 머신들로 좋은 강사분들이 전문적으로 PT를 해주시는 전문 PT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인세대 4층인데요, 여기도 이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월세로 거주 중에 계시고요, 요거 주인세대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구조라든지 전체적으로 참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식구수가 많은 분들도 이 건물 편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옥상에 올라왔고요, 지금 제가 있는 옥상 바닥 보이시죠? 이 바닥이 전부 다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사이즈 가늠이 가실 거고, 이쪽으로 남쪽인데요, 남쪽으로 주인세대 거실 창이 있는 구조예요. 뒤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있는 4층보다 낮은 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높은 층이 없기 때문에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전망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앞쪽에 보이는 게 수성호텔입니다. 수성호텔에 뭐 불꽃쇼라든지 뭐 드론쇼 등을 하면 이 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앞산이 훤히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가 3개와 주인 세대 총 4가구입니다. 대지는 325제곱미터, 건물은 660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98.5평, 건물 200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8년 11월 2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35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현재 13억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만실인데 저다 월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어요. 1억 2천만원, 현재 인수가격 20억 8천만원이고요. 건물에 총 나오는 수익이 85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5% 적용을 했고요. 542만원 제외하고 308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산동 여기 바로 앞쪽에 프루지오랑 호반 서밋 그리고 SK 리더스뷰 대오 트럼프 월드 등을 끼고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이쪽에 1층의 상가, 아니 1층뿐만 아니라 1, 2, 3층 상가 뭐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입지에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편하게 거주를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드랑길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은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입니다. 아, 동사무소도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